사진으로 한국의 블루 마운틴을 작업하는 임채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작품은 한국의 산 중에서 특히 이 푸른빛이 나는 쪽빛의 산들을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쪽빛은 겨울에 가장 푸른빛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때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한지에 프린트를 해서 마치 예, 수묵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블루 마운틴 작업은 사진이긴 하지만 수묵화 같은 그런 작품이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지리산 종주를 하기 위해서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가던 중에 우연하게 산토끼 두 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토끼 두 마리를 찍으려고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이 토끼 두 마리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잠시 멈추더니만 둘이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나를 이제 따돌리기 위해서 둘이서 작전 회의를 하더니만 잠시 후에 달아나던 두 토끼가 저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그래서 토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노고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산행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토끼가 또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지리산의 숲이 토끼가 사라진 그 숲이 한반도 모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토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생긴 지리산 숲에 한반도 숲을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2023년 토끼에는 많은 분들이 토끼처럼 깡충깡충 뛸 수 있는 신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